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재 본격적인 경선과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공천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이 끝난 자치구를 중심으로 구청장 선거 판세 짚어봅니다. 4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청장 선거에 최창식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비후보자 9명의 공천 면접을 치렀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수견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가짜뉴스가 늘면서 거짓말 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대비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가짜뉴스 판별법과 대응법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경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당내 경선 3파전이 예상됩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이 인간다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며 서울의 미래가 시민의 뜻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들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청년 미래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주요 9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장에 오늘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달 11일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지난달 18일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의원에 이어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과 14일 후보 등록을 끝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당내 경선을 치를 계획. 야권에선 이미 서울시장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4일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10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추대되면서 23년 만에 3파전 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마지막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자치구별 구청장 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중구청장의 선거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창식 현 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짓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후보만 9명인 가운데 지난 11일 공천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 당내 경선에 돌입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창식 현 중구청장을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최 구청장은 현직 중구청장이면서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5월 중순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구청장 직무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총 9명의 예비후보가 면접을 치렀고 이 중 2, 3명의 후보를 추려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가 추려지면 여론조사에 돌입해 24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구청장 출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3선에 도전하는 현 구청장과 이에 맞서는 후보들의 치열한 경합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이수견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 종로구청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종로구청장 후보 확정에 젠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공천 결과 종로구에서는 이수견 예비후보가 종로구청장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수견 후보는 현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이며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종로구청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유찬종 전 서울시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고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에 치른 면접과 무작위 전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현 종로구 의회 의장인 김복동 의장이 단독으로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아직까지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견 후보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달 말쯤에는 후보자를 확정해 종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다음은 강동구 상황 살펴봅니다. 그동안 고심을 거듭했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강동구청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당 1색이었던 강동구청장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새 인물이 자리할 강동구청장 선거에 새로운 후보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선정에 고심하던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임동규 전 국회의원을 강동구청장 후보로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임 후보의 경우 서울시 의회 의장을 거쳐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국회 예결특위와 행안위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임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강동구청장 후보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임동규 후보가 단독으로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구청장 후보들은 당 내부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계중 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서울시 의원직을 역임한 이정훈 후보가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 서울시 의회 의장인 양준욱 의장도 강동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동구청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모두 쟁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종 후보가 될 인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열기가 불붙고 있는 강동구. 두 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리더십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선거 때면 을에 등장하는 단어, 가짜뉴스라는 말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기사 형식을 빌어 그럴싸하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걸 말하지만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그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슈체크 613, 오늘은 선거 때마다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백제무왕의 어린 시절 지었다는 서동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밤마다 몰래 서동의 방을 찾아간다는 내용인데 선화공주를 사모한 서동이 이 거짓 노래를 퍼뜨렸고 결국 궁에서 쫓겨난 선화공주와 서동이 결혼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퍼뜨린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해 이익을 얻으려는 일은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사례 중 거짓말 사범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언론사 사이트를 흉내낸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는 소위 지라시형이 많습니다. 가짜뉴스를 받아본 경로를 조사해보니 카카오톡 등의 문자 메시지와 포털 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같은 SN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를 악용해 선거 때마다 지라시 형태의 가짜 뉴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선거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유포도 문제지만 죄의식 없이 퍼나르고 SNS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입니다. 모르고 가짜 뉴스를 전달하거나 이 허위글을 작성했더라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판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원을 살피고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언제 기사인지 또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기사를 검색해 볼 것. 여기에 충격, 경악 같은 이 과장된 어휘가 사용됐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단팀을 꾸려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허위사실 게시를 제한하거나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적용하고 구글 코리아도 유튜브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뽑아도 늘어나는 이 잡초 같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겁니다. 이슈체크 613이었습니다. 케이블 TV 산업의 발전 모습과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CTA 쇼 2018이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생태계 중심의 서다를 주제로 강연과 세미나 등이 마련됐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력으로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겠다는 미래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케이블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는 딜라이브 용산 디지털 OTT 방송에 친인척 비리에 얼룩진 감량계 사업이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한 해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36개 작품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협회는 올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협력사를 기리는 파트너스상을 신설했으며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의 청춘 노래자랑 진행자인 뽀빠이 이상용 씨 등 9개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KCTA 쇼에서는 케이블 TV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 분야는 물론이고 차세대 기술까지 케이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구동규 기자입니다. 2008년 IPTV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송법 적용을 받는 케이블 TV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시장에서 같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방송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2015년 IPTV법과 방송법을 합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상태.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통합방송법이 VOD나 OTT, 이른바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 등을 규정에 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18 KCTA 정책 세미나에서는 바로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방송법제는 현재 2000년 이후에 아직 대규모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법령이 분리되어 있어서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경쟁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래에 어떤 방송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동일시장 동일규제 체제에 따라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케이블 TV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잘하지 못하면 또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 얘기들을 잘 들어서 반영한다면 케이블 TV에게도 분명히 제2의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케이블 TV 미래 기술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와이파이를 통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영상을 보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 시티 등 사람 간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방송통신 기술이 새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홍수, 지진, 태풍 이런 게 왔었을 때 빠르게 UI를 전환해서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 있죠. 그다음에 태풍의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빠르게 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처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역동하는 미디어 시대. 케이블 TV도 정책과 기술 분야 등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구동규입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송파구 가락시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수서방향 도로에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차량 밑으로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고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앞에 쌓아놓은 폐기물에 버려진 담배 공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2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52분쯤 용산구 가로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식탁에 설치된 숯불에서 환기장치에 끼어있던 기름찌꺼기로 불씨가 옮겨 붙었고 음식점 지붕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약 3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5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작업자 한 명의 손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50대 남성이 약 40m 높이에서 비계를 조립하던 중 기계식 승강기 균형추에 오른쪽 팔이 끼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일 기준으로 강남 4구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으로 강남구는 전주 대비 0.01%, 서초구는 0.02%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하락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0.06% 상승했습니다. 딜라이브가 시청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주기 위해 마련한 청춘음악회가 지난 2월 2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세 번째 공연을 열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아이돌인 최진희와 최성수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출연에 관객들과 추억을 함께 나눴습니다. 열띤 공연 현장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연 3시간 전 이미 줄은 한참을 늘어섰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무대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다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진희 씨 너무 좋아하고요. 진성 씨 좋아하고 해서 꼭 보려고 왔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생각도 나고요. 중장년층 속 20대 관객의 설렘도 눈에 띕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나 최진희 네, 저 최성수 가수분. 네, 좋아요. 드디어 공연의 시작. 최진희와 최성수 등 한 시절을 풍미했던 내로라 하는 가수부터 박상민과 자전거 탄 풍경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 가수의 노래가 드넓은 공연장을 채웁니다. 관객들은 목이 아플 정도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에 못 이겨 몸을 들썩이다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딜라이브 청춘음악회가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요. 중장년층의 힐링 콘서트 딜라이브 청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편당 7천만 원이 넘는 제작비와 초고화질 UHD 제작으로 지역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무대 위 흐르는 7080 음악은 누군가에겐 젊은 시절의 향수를, 누군가에겐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가수의 주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 보던 가수하고 이제 저희가 나이가 먹어서 봤잖아요. 봤는데 아, 저 사람들도 같이 늙어가는구나. 근데 또 젊었을 때 그 가수를 본 거와 또 지금 나이 먹어서 또 그 노래를 들으니까 옛 생각이 나서 참 좋았어요. 제3회 딜라이브 청춘음악회는 5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딜라이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총 14회 공연 중 11회가 남은 청춘음악회의 네 번째 공연은 이달 25일 열립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쓰레기 중간 집하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 중 하나입니다.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면목동 쓰레기 중간 집하장도 오랜 세월 악취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가 됐는데 주민들도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낡고 노후된 창고와 휴게실이 알록달록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악취와 소음이 진동했던 세차장과 쓰레기 적재한 보관시설도 새로운 구조물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집하장 담장은 친환경 목재 방음벽으로 바뀌었고
단절돼 있던 중랑천 산책로는 새롭게 연결됐습니다. 1970년 설립 이래 환경 개선 없이 운영되었던 중랑구 중간집화장이 최근 환경 개선을 마친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주민이 즐겨 찾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 계속해서 환경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피해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와 소음 등으로 오랜 세월 불편을 호소해왔던 주민들도 변화의 바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태어났어요. 62년 살았는데 여보처럼 다른 건 처음이에요. 엄청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진짜 요즘은 오늘 보셨지만 이렇게 바람 분들도 냄새 하나 안 납니다. 나아가 중간집화장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미 5천 줄을 집화장 인근 중랑천변에 함께 나눠 심으며 다음 달 열리는 장미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장미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 속에 기피 시설이라는 꼬리표도 서서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성북구가 장위시장과 돌고지시장 그리고 도남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시장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정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성북구가 인정시장인 장위시장 등 세 곳의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흡연 장소 폐지와 금연 상담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매주 일요일은 세종대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4거리까지 550m 구간인데 돗자리나 가벼운 텐트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내일까지 비가 내린 뒤 갤 전망입니다. 일요일에 도심 한복판 피크닉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